안녕하세요, 이현입니다. 벌써 8월 말인데요. 입시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정말 한창 스트레스이고 시간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. 그거는 솔직히 회사원도 마찬가지예요. 하반기 KPI를 작성해도 이거 좀 금방이겠구나, 또 상반기 뭔가를 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. 그래서 어제는 친구들을 만나서 다들 보조 강사 했던 경험들 얘기하고 그랬었는데요.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니까 미술학원 강사는 또 어떨까?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. 저는 20살 때 보조 강사를 했었는데요. 미술학원 보조 강사가 되는 루트는 대부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자기가 배우고 있는 학원에 그 배우고 있는 선생님, 그리고 입시가 끝나면 그 선생님이 전화를 거시죠. 누구야, 잘 지냈니? 혹시 대학교 가서 뭐 학원 알바할 생각 없니?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. 이게 공개 채용 알바 천국 막 이런 데 올라오지는 않고요. 대부분 인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.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되게 다르잖아요. 근데 그 선생님을 보조하는 일을 하려면 그 선생님께 배운 제자가 가장 잘 하겠죠. 진짜 같은 학원 내에서도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진짜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. 그래서 저도 당시에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었어요. 학생일 때는 보조 강사 선생님들이 진짜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. 근데 내가 막 보조 강사를 한다고 하면서 설레서 보조 강사를 했죠. 그 어떻게 됐을까요? 저는 근데 좋았어요. 뭐가 좋았냐면 미술학원 알바가 일단은 굉장히 시급이 괜찮아요. 제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8,000원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, 8,000원이면 지금 최저 시급이잖아요. 근데 그때는 최저 시급이 제가 찾아보니까 2011년도였고 4,320원인가 그랬어요. 그러니까 엄청 잘 받는 거죠. 지금도 이제 그 시세에 맞게 임금을 잘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, 그때 뭐 홍대 앞에서 보조 강사하는 저의 친구는 시급이 만 원이었어요. 굉장히 고급 인력이죠. 할 만한 아르바이트고. 그런 점이 일단 굉장히 좋았고. 그리고 그게 이제 그림에 관련된 거라는 것도 좋았어요. 학생 때 배우는 거랑 강사를 하면서 그 입장에서 그림을 연구하는 거랑은 또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. 그림이 엄청나게 늘었고요, 스킬적으로. 그때가 제 인생에서 그림은 가장 잘 그렸던 때 같습니다. 그런데 보조 강사가 이렇게 누구를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. 뭐 그렇게 시키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, 저희 전임 선생님이 원장쌤이셨거든요. 근데 그분이 정말 강의력이라고 해야 되나? 교육을 정말 잘 하시는 분이셨고, 원장이라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현역으로 그림을 잘 그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. 왜냐하면 너무나 옛날 입시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, 또 그림도 이제 손이 굳기도 하고, 또 그쯤 되면 좀 이제 손으로 뭔가를 하는 일은 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. 이론 강의나 평가나 할수 있다고 쳐도. 선생님은 항상 그런 입시 트렌드 같은 걸 연구하시는 분이셨어서 그런 일은 다 본인이 도맡아 하셨고, 저희는 정말로 보조를 하는 일 정도만 했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연구작을 만드는 기계였죠. 왜냐면 저는 진짜 약간 격리된 책상 같은 데 따로 앉아서 정말 종일 음악 들으면서 그냥 연구장만 만들었어요. 애들이 처음에 학원 오면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을 거예요. 그냥 재수생인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뭐 당시에 선생님께서 제 그림을 많이 아껴주시고, 그거를 애들에게 저처럼 그리는 방법, 저처럼 붓을 쓰는 방법 같은 거를 막 알려주고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저 그림을 많이 아껴주시는 만큼 저를 그런 포지션으로 분배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해요. 이제는 제가 직장을 다니잖아요. 기는 건데 되게 제가 또 어리다고 배려를 많이 해주셨구나 싶죠. 왜냐면은 안 그런 선생님도 있어요. 그냥 보조 강사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이렇게 연구도 열심히 안 하고 그림도 잘못 그리고 이런 선생님도 있어요. 되게 없을 것 같지만 좀 많아요. 근데 배울 점이 많은,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대학교 나온 것까지 다 통틀어서 가장 은사님이거든요. 그런 은사님 밑에서 강사를 했다는 건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.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연구적 기계 일만 한건 아니고요. 가끔 선생님께서 애들 가르친 다음에 이거 이제 그려봐라 하면은 애들이 그걸 그리잖아요. 근데 잘안 되면은 선생님 하면서 이제 저희를 불러요. 그 원장 선생님 말고 저희를 부르면 가서 이제 그림 수습해주고 안 되는 부분 같이 좀 도와주고 그런 정도의 역할을 했죠.
그리고 가끔 실기대회 나가면은 제가 뭐 지방에 가는 경우 인솔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인솔하는 게 돌이켜보면 좀 되게 웃긴 것 같아요. 가는 애들은 19살이고 저뭐 20살이고 거기에 재수생 삼수생도 있는데 제가 막 뭐라고 키도 제일 작은 게 얘들아 여기로 와 하면서 막 애들 이렇게 인솔하고 이런 게 진짜 좀 웃기고 귀여운 것 같아요. 근데 뭐 그런 일도 했고, 아 이거는 좀 짜증났는데 실기대회도 나갔어요. 실기대회를 왜 나가냐고 하면 가서 상을 타야 그 학원의 실적이 되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 현역 입시생들은 사실 상을 타면 좋겠지만 그렇게 큰 상을 타올 정도로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요. 재수생, 삼수생이 진짜 실기대회에서는 상을 많이 받거든요. 근데 뭐 선생님의 특히나 보조 강사는 그림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리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더욱이 그런 데 가서 상을 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. 그리고 그게 뭐그 사람이 어느 학교에 있는지 이런 거 딱히 상관 안 해. 그 실기대회라는 게뭐 자격 요건이 그렇게 크게 제한이 있는 게 아니어서 그 학원 실적 높이려고 실기대회를 갔었는데 되게 좀 짜증났어요. 왜냐면 학원에서 가라고 시켜놓고 그 참가 비용을 안 주는 거예요. 그 실기대회 참여 비용도 한 5만 원씩 하거든요. 아니 근데 줬었나? 아니 주더라도 그거보다 더 이제 금액을 더 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제 상을 받았어요. 금상을 받았어요. 상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성과금 이런 거 1도 없었어. 일단 그게 나가기 싫었는데 나간 것도 싫었고 상을 받았는데 그 학교에서도 이제 뭐 우리 학교로 올수 있게 하는 뭐 기회를 드립니다. 근데 뭐 딱히 가고 싶진 학교도 아니었고 그런 것들이 좀 강사할 때좀 되게 싫었어요. 학원 실적 때문에 미술대회를 나가야 하는 거가.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있어요. 세상에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거니까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석고상을 지금 그리고 있지만 석고 소묘를 하는 입시를 하진 않았어요. 디자인 입시를 했는데 저 때는 사고회전환이라는 입시가 있었죠. 이쪽에 소묘가 있고 이쪽에 채색화가 있는 거예요. 그뭐 이를테면 이런 거를 사진으로 한 장을 딱 줘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미래의 운송수단으로 디자인하시오. 얼탱이가 없습니다. 그 당시 입시를 한 사람들은 다들 메카닉의 귀재였다고 할수 있죠. 요즘 또 입시가 다르잖아요. 세상이 참 많이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저는 입시미술 강사를 1년 하고 그만뒀거든요. 근데 그것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. 일단 입시미술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 스타일과 개성이 없어져요.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그저 사람이 엄청 대단한 인재다 이렇게 해서 뽑는다기보다는 저 사람이 우리 팀에 와서 일이야 가르치면 되는 거고 잘 적응할 수 있겠는가? 저 사람이 그런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뭔가 좀 표준적이고 약간 기본적으로 스펙을 갖추고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대학도 그런 거예요. 저 아이가 저 스타일로 있어서 막 대단한 작가가 되겠다 해서 뽑는다기보다는 제 친구가 이제 뭐 디자인을 하거나 회화를 할때 기본적으로 뭐 기본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? 이런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개성 같은 게 너무 강하면 아, 저 친구가 좀 기본적인 기본기 같은 거는 아직 많이 부족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더 컸던 것 같거든요. 입시 미술에 있어서. 그래서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진 굉장히 실용적인 그냥 하나의 정말 입시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다 보면 지금 제가 쓰는 것 같은 이런 자유로운 선 같은 건 입시 미술에서는 꿈도 꿀수 없는 짓거리거든요. 정말로 짓거리예요, 짓거리.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엄두를 못 내게 되고 그림이 굉장히 틀에 박히게 돼요.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는 스스로를 좀 느꼈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고 실제로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했어요. 그 다음부터 복수 전공을 시작했기 때문에 선생님께는 말씀을 드렸죠. 복수 전공을 해야 할것 같아서 강사는 여기 1년만 하겠습니다. 쿨하게 좋은 마무리를 짓고 끝냈던 것 같아요. 입시미술 학원 강사는 입시미술을 좀 재미있게 했었던 사람이면 그 일도 재미있게 할수 있어요. 저는 입시미술 나름 또 즐겁게 했거든요. 그런 연구장 노동을 하는 일이 사실 굉장히 당신 또 나쁘지 않았고 그러면서 돈을 주니까 또 좋았고 그리고 뭔가 항상 가르침만 받다가 학생이었잖아요, 계속. 근데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곁에 서서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선생님들은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가르쳤었구나 하는 것들을 또 알게 되는 것들의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고, 견문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제가 정말 선생님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사람으로 뭐, 크기에는 너무나 어렸죠. 20살이었으니까.
찰나의 추억이었지만 좋았어요. 저희 은사님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냥 미대 입시를 준비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, 엄청 뭐 입시가 먼 나이인 어린 분들도 계시고, 입시 같은 거 생각도 할 필요 없는 정말 뭐 중장년층이실 수도 있고 다양하지만, 이 영상을 특히나 보는 분들이 고3 입시생 분들이라면 힘내셨으면 좋겠어요. 수능까지, 그리고 대학 실기 시험까지. 정말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? 없을 것 같은데, 또 그런 시간이 언젠가 오더라고요.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다독이셨으면 좋겠어요. 사인을 좀 해볼까? 저 사인 있어요. 뭐야? 팔왜 이렇게 뭉쳤어? 그래서 고3인 분들 중에 댓글 간단한 사연 적어주시면 제가 요 그림을, 그리고 이거 영상 찍기 전에 좀 망쳐가지고, 그러니까 망쳤다는 건 그림이 아니라 영상이에요. 영상을 망쳐서 그림만 남게 된이 그림들을 총 3장 있는데 편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소소한 이벤트지만 많이 참여해주세요. 입시하시는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그러면 더보기에 참여 방법 적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.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. 안녕.